이런 됐어. 아, 잡았네요. 드디어 잡았네. 아, 힘든 것. 아, 힘들어. 굉장히 힘들었어. 아, 이 미션이 굉장히 빡세네. 자, 이제 까마귀 잡았어요. 이제 남은 건 겨울 새 있네. 바로 앞에 있네요. 게임이 뭐야? 아니, 지금 아니, 겨울 새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. 당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자식은 좀 잔인하게 쳐죽이겠습니다. 저의 기분을 많이 망가뜨렸어요. 야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겠어요. 요놈 나쁜 자식, 엉덩이를 대라. 요런 상큼한 자식 어딨어? 뭐야, 넌 뭐야? 형이 지금 기분이 안 좋아. 이 자식, 참교육을 보여줘야 돼. 어린 놈은 자식, 벌써부터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지 못해가지고 오래 살겠어. 동물은 절대 사람을 거슬리고서 오래 살 수가 없어, 이 멍청한 자식아. 너는 가만히 있어. 너는 기를 모아서 한 방에 날려주라니까. 자, 다시 좋은 자리로 올라가도록 하죠. 근처에 겨울새가 있을 거예요. 자, 살인으로 기분 전환했다 생각하고 침착하게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겨울새를 찾게 될 거예요. 자, 저기 새들이 많네요. 침착하게 한 마리 맞췄어요. 하지만 친구를 같이 보내주도록 하죠. 아들까지 추가로, 그리고 동생까지. 이렇게 해서 일가족 4인을 죽였어요. 자, 겨울새를 가죽을 벗기겠습니다.